폐암은 우리나라 암으로 인한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국가암정보센터가 발표한 우리나라 암종별 사망률에 따르면 폐암은 22.3%로 1위, 12.2%인 2위의 간암보다 한참 높습니다.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조기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흡연과의 연관성입니다.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는 담배를 피우는 양이 많을수록 일찍 흡연을 할수록 흡연 기간이 길수록 길어집니다. 또한 피우는 형태와도 관련이 있어서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는 깊이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또한 최근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 비흡연자에게서도 폐암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 폐암 환자의 80% 이상은 흡연 경험이 없는 경우입니다. 간접 흡연과 음식 조리 시 발생되는 연기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리를 할 때 발생되는 연기 안에는 알데하이드, 초미세먼지, 지방 에어로졸 등 다양한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 발암물질을 오래 반복적으로 흡입하면 폐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실내 공기 오염, 라돈 등 방사성 유해물질의 노출, 기존의 폐질환 등이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방사성 물질 등 환경적 요인, 폐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폐암 발병 위험이 2, 3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폐암의 특징인 증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암 환자의 10 내지 15%는 아무런 증세가 없는 무증상입니다. 그 밖에 기침이나 가벼운 흉통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단순 감기나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으로 간주하고 지내다가 병이 진행된 후에 병원에서 폐암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암을 비교적 조기에 발견해도 생존율이 낮은 이유는 높은 전이와 재발 우려 때문입니다. 모든 암과 마찬가지로 폐암도 외과적 절제가 가능한 1기에서 3기에 발견해 빠르게 치료한다면 수술을 통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폐암은 림프샘의 미세전이 된 암세포 등이 생존 기간에 불량한 영향을 주고 과반에 가까운 환자들이 수술 후에도 암의 재발을 경험하거나 5년 이내에 사망합니다. 폐안에 국한되어 있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폐암 1기이고 폐를 포함하여 주변부 근처까지 암이 있는 경우는 2기, 폐를 지나서 주변부 멀리까지 암이 퍼져 있으면 3기, 반대측 가슴까지 침범하거나 다른 장기로 침범된 경우는 4기가 됩니다. 병기와 환자의 전신 상태, 폐기능, 나이 등을 고려하여 수술을 결정하는데 보통 1기나 2기 폐암이라면 대부분 수술이 가능합니다. 3기는 3A기와 3B기로 나누는데 3A기 일부에 해당되는 폐암 환자에서 수술적인 절제를 시행하고 3A기 일부와 그보다 진행된 경우에는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가 우선 고려되고 있습니다. 3기 중에서 수술이 불가능 경우에 수술 전 항암제 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반응이 좋은 환자는 수술적인 절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원격전이가 있는 4기 폐암 환자의 일부에서도 완전 절제가 가능하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폐는 심장과 함께 우리의 가슴 속 공간인 흉강에 있습니다. 흉강의 중심에서 약간 왼쪽 앞부분에 심장이 있고 나머지 공간의 대부분을 좌우 두 개의 폐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폐는 우리가 들이마신 공기 중의 산소를 혈액 속으로 받아들이고 혈액 속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폐를 절제하기 전 충분한 검사를 통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범위에서 절제합니다. 폐 기능이 정상이라면 한쪽 폐를 모두 절제하게 되더라도 호흡과 일상생활은 남은 한쪽 폐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술 전에는 폐 기능이 정상이 되더라도 폐를 절제 후에 폐 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술이 지나면서 적응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를 한다면 정상생활이 가능합니다. 폐의 구조를 살펴보면 오른쪽 폐는 3개의 조각으로, 왼쪽 폐는 2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들을 각기 우상엽, 우중엽, 우하엽, 좌상엽, 좌하엽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성인의 오른쪽 폐는 왼쪽 폐보다 폭이 넓고 길이는 짧으며 전체 폐 기능의 55%를 담당합니다.
폐암의 표준 수술은 암 조직이 있는 폐협의 전체를 절제하고 인접한 가슴 속 림프절을 절제합니다. 폐절제술의 종류는 폐암의 위치 및 침범 정도에 따라 절제되는 폐협이 결정되며 폐쐐기 절제술, 폐구역 절제술, 폐협 절제술, 폐이협 절제술, 전폐 절제술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폐구역 절제술과 폐쐐기 절제술은 비교적 적은 부위를 폐를 잘라 폐기능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조기 폐암 환자나 폐기능이 나쁜 환자, 고령의 환자에게 적용합니다. 최근에는 조기의 폐암을 진단받는 환자가 증가하여 폐기능을 보존하는 수술이 늘고 있습니다. 폐암은 사망률이 높고 진단 당시에 이미 병기가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에는 감각신경이 없어 증상을 느끼지 못해서인데요.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저선량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을 해야 합니다. 폐암 고위험군에서 저선량 흉부 CT로 폐암 검진의 효과는 증명되었으나 저위험군에서의 폐암 검진은 아직 검진의 이득이 증명된 바 없어 폐암 검진을 권고하지 않는데요. 2019년 7월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로 국가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만 54세에서 74세인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폐암 수술은 피부 절개 범위 및 침습도에 따라 개용 수술과 최소 침습 수술인 흉강장 수술이나 로봇 수술로 폐를 절제할 수 있습니다. 개용 수술은 거의 등 쪽에서부터 앞쪽까지 갈비뼈를 잘라서 쭉 한 20cm 이상을 엽니다. 가슴 절개와 갈비뼈 사이를 절개하고는 갈비뼈 사이를 기구를 이용하여 벌리고 수술자의 손이 가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여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절개 부위가 커서 수술 후 심한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슴 절개를 최소화하여 갈비뼈 사이로만 구멍을 뚫어서 하는 것이 흉강경 수술법입니다. 흉강경 수술이란 두 내지 세 군데의 작은 구멍을 뚫고 그중 하나의 구멍을 통하여 비디오 모니터와 연결된 흉경관을 삽입하고 다른 구멍을 통해 내시경용 기구를 삽입하여 흉부 수술을 시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비교적 간단한 다한증 또는 기흉과 같은 단순한 양성 질환의 수술에서부터 폐암과 식도암 절제술 등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이르기까지 흉강경 수술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흉 수술에 비해 경미한 통증, 수술 후 빠른 회복과 우수한 미용 효과뿐만 아니라 입원 기간의 단축으로 인한 비용 절감으로 그 대상 범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폐암 수술 후 급성기 회복 기간은 보통 2주 정도이며 일상생활로 복귀는 약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환자의 나이, 전신 건강 상태, 심폐 기능 등에 따라 개인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수술 방법에 따라 회복 기간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 2주 후부터는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폐암 수술 후 합병증으로는 출혈, 수술 부위 통증, 수술 상처의 감염 및 호흡기계 합병증이 있습니다. 대부분 상대적으로 폐기능 저하가 나타나며 또한 폐합병증, 심장합병증, 수술 상처의 감염, 신체 각 장기의 기능 부전, 쉰 목소리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수술 후 환자는 통증이 심하여 호흡 기능에 장애를 받기 쉽고 효과적인 가래 배출이 어려워져 호흡기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침을 잘하지 못할 경우 폐렴,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호흡곤란이 심각해지면 중환자실 집중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숨이 차는 증상 등은 폐암 수술 후의 일반적 증상입니다. 폐기능의 감소로 인한 숨이 차는 증상은 폐절제로 생기는 증상으로 남아있는 폐의 기능 정도에 따라 다르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일상생활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됩니다. 만성합병증으로는 마른 기침, 수술 부위 통증 등이 있으며 수술 후 수개월에 걸쳐 지속되기도 합니다. 폐암은 대체로 음식과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식생활을 크게 바꿀 필요가 없고 본인의 평소 취향대로 먹어도 됩니다. 식사는 조금씩 천천히 하고 식욕을 증진하기 위해 산책이나 걷기 등 가볍고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에는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심호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호흡은 폐포에 공기를 채움으로 무기폐를 예방해주고 기도를 확장하여
가스 교환의 범위를 넓게 해주는 운동입니다. 또한 자주 기침을 하는 것이 폐에 있는 가래가 기관지를 따라 움직이면서 쉽게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수술하는 동안 자세가 고정되고 수술 후에도 통증 등으로 신체의 움직임이 줄어들면 관절 주위의 근육이 줄어들어 관절에 강직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깨 관절 운동이 매우 중요하며 어깨 돌리기, 만세 등의 스트레칭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 통증과 호흡곤란 등으로 힘들지만 빨리 침상에서 내려와 걷는 것이 합병증 예방과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폐암 수술 후 갈비뼈에 신경통이 생길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Yes, 맞습니다. 보편적인 폐암 수술법인 개용술이나 흉곽형 수술은 크기의 차이가 있으나 갈비뼈 사이를 절개해야 합니다. 이곳에는 늑간신경이 위치하고 있어서 수술 시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늑간신경에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늑간신경통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폐암 환자는 운동하면 안 되나요? No, 아닙니다. 가벼운 운동은 수술 후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처음 1개월 정도는 아침 저녁 일정하게 30분에서 1시간씩 가볍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이나 자전거, 등산, 골프 등의 가벼운 운동을 그 다음 단계에서 할 수 있고 3개월 이후에는 본인이 즐기던 어떤 운동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폐암 치료법은 수술입니다. 수술 후에도 몸이 적응하면서 폐 기능이 향상되고 보완될 수 있는데요. 6개월에 걸쳐 폐 기능이 10% 정도 회복되는데 수술 전과 후 꾸준한 운동이 특히 중요합니다. 수술과 함께 폐암 치료에 중요한 것이 조기 발견, 조기 진단인 만큼 고위험군일 경우 정기 검진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폐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기 발견이 어려운 만큼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합니다. 오염된 공기, 미세먼지, 성면, 비소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폐암 유발 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외출이나 작업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0대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부모님이 폐암을 진단받았다면 30, 40대부터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흉곽형 수술이나 로봇 수술 등 최소 침습 수술의 발달로 고령의 폐암이 진단되더라도 전신 건강 상태만 괜찮다면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